제주 지역 천태불자들의 자부심인 제주 문강사가 5년 만에 대웅보전 불사를 회향하고 사부대중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제주 문강사는 지난 3일 대웅보전 낙성 법요식을 봉행하고 삼존불과 상우렁각 대조사 존상 봉안식을 봉행했습니다. 종정 도용 스님과 충무원장 충광 스님은 대웅보전 낙성으로 도량을 읽었던 초심을 다시 추스르고 종지종통을 현창시켜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문강사 대웅보전은 국가중요무형문화재 74호 최기영 대목장이 맡아 전통 목재 양식으로 건립됐으며 2011년 9월 첫 삽을 뜬 후 5년여 불사 끝에 위용을 드러냈습니다.